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도내 누적 확진자가 155명으로 늘어났습니다.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실내뿐 아니라 집회와 공연 등 실외 행사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강동엽 기자입니다. 전북 155번 확진자는 이집트 국적의 30대 대학원생입니다. 앞서 양성 판정을 받은 같은 원룸 건물에 사는 이집트인인 전북 153번 확진자가 연결고리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 153번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밀접 접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. 음식 같은 거 좀 전해주기 위해서 문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가고 뭐 그런 정도의 접촉만 있다고 표현을 한 상황이지만 저희가 그거는 뭐 진술에 의한 거고. 이 대학원생은 그동안 기도원과 교내 연구실, 보건실 등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방역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. 교수와 연구원 등은 접촉자로 분류됐고 기도원 참석자들도 검사가 진행됐습니다. 확진자가 방문한 건물들은 폐쇄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이고요. 이 방역 조치를 강화를 해서. 또 다른 확진자인 전주 30대 남성은 정읍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습니다. 확진자가 나온 정읍 양지마을 가족 모임에 참석해 자가격리됐는데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. 음성 판정을 받은 가족 2명의 자가격리 기간은 2주 더 연장됐습니다. 지속적인 감염자 발생에 실내뿐 아니라 집회와 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실외 행사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역학조사 결과들을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마스크 착용만이 감염 차단과 확산 방지에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. 다음 달 13일부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습니다.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.